하나님의 말씀은 주력기 24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수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을 예리되 너는 여기서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갈지니라 아 하고 모세가 산의 오름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유일 동안 산을 가리다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이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사십일 사십이하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쓰레기 평강에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에스터 여선교회가 교육관 기금 마련을 위해서 바자회를 하는 날입니다 주일에 하지 않도록 토요일 오늘 하루 당일 하루의 바자회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에 끝난 다음에 에스터 바자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수고하는 여성교현들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아침 식사는 우리 교회학교 학비회에서 장학금 마련을 위해서. 일일 찻집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김밥과 오뎅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많이들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좀 광고를 진하게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진하게 하는지를 제가 몰라서 여러분이 좀 진하게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가는 은혜의 기간을 가졌죠. 이제 다시 일일 기도회로 전환이 돼서 출애굽기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삼등분이 돼 있어요. 첫째는 그 이름대로 애굽을 탈출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증거가 나옵니다. 그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출리읍기첫 번째 주제예요.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성막을 건조하도록 성막을 만드는 그 자세한 모든 계획과 설계를 모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조례읍기 큰세 가지 거의 3등분 지면을 활용해서 세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예,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구원과 말씀과 성막입니다. 이 삼자는 밀접하게 연관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거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말씀을 순종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가 불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말씀을 준행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구원, 말씀, 성막의 순서가 중요한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율법을 잘 순종을 해서 구원을 받게 된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불쌍한 처지, 형편을 돌아보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출애굽 사건 구원이 맨 먼저 나오죠. 그럼 말씀은 무엇인가? 그 말씀을 준행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 감사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그 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말씀이죠.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셔서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란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살아갈 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과 율법 아닙니까? 그럼 성막은 무엇인가? 성막은 왜 주신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답게 완벽하게 살아가면 좋으 연만 우리는 늘 실수하니까. 잘못하고 그리고 오판하고 죄를 지을 때가 많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때가 있으니까. 그 죄를 지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용서받게 되는가, 어떻게 회복되게 되는가. 무엇을 통해서라고요? 성막을 통해서. 성막. 성막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이 제사는 왜 드리는 거예요? 지은 죄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지은 죄과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소와 양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성막제도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주력기 전체의 세 가지 주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 말씀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고 성막은 왜 주셨다고요? 그렇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 살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넘어졌을 때 어떻게 재개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지은 죄 용서받기 위해서 성막 제도를 주신 거죠 그래서 물론 장차 이루어질 완전한 성전의 모형입니다. 카피예요. 오리지널은 무엇인가? 바로 성전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함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성전의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허물과 죄악을 자복하고. 죄 용산받고 복구되고 회복되어 다시금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지력기의세 가지 주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 순서가 중요하고 그 연결이 중요한데, 아, 구원은 은혜로 받아서 하나님이 백성답게 살라고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 살지 못했을 때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성막을 예비에 두셨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주력기 대지를 정확히 파악하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주력기 24장에서는 바로 말씀을 받는 장면 물론 구두로 하나님께서 주력기 20장에 이미 십계명을 베풀어 주셨지만 이제는 확실한 기록 돌판과 언약책에 그 십계명과 율법을 기록해서 모세에게 건네 주시는 바로 그 장면.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애기 2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과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고 모세를 산 위로, 어느 산이죠, 근데? 신의 산, 또는 호랩산이라고도 하는 하나님이 산 위로 모세를 불러 올리시고 그가 거기에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그러면 내가 말씀을 베풀리라. 그럼 우리가 말씀을 받으려면 거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여 진리 기둥과 터인이라 했던 교회로 나오셔야 합니다 교회의 교자는 가르칠 교자 회자는 모율 회자 교회는 무엇인가? 말씀이 가르쳐지는 모임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기도 가운데 우리 소원 성취도 구하지만 뭘 구하는 겁니까? 말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변화시킬 말씀 저를 다시금 회복시킬 말씀을 제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질 않으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그리하면 말씀을 베풀리라. 약속하신 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영의 양식, 일용한 양식을 받고, 날마다 내가 행할 삶의 길을 발견하고. 그래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때, 주의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무엇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습니까?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법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즐겨하고 하나님 앞에서 베푸시는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 따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는 큰 평안이 깃들게 되고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말씀이 그 앞에 서서 달리니 그 말씀만 쫓아가면 장애물이 사라지게 되겠다. 내비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고 어, 이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내가 없는 동안에 문제가 생기면 이두 사람에게로 가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두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하고 또 누구예요? 훌이라고 나오지요. 14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는 여기서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여기에 아론과 훌이 나오는데 아론과 훌이 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언제 나왔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질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계속 모세가 손을 들고 있어야 할 텐데,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하니까, 양편에서 모세의 손을 받들어 주었던 두 사람, 누굽니까? 바로 아론과 후리죠. 거기다 아론과 후리 한번 나왔었습니다. 네, 아론은 우리가 알죠.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 형입니다. 세살위 형이에요. 그런데 이 훌이 누구냐? 훌이 성경에 거의 안 나옵니다. 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손을 받들어 주었던 그 훌이 한번 나오고 여기에 훌이 한번 나오고 또한번 훌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 훌이 어떤 인물인지 훌이 정체가 명확하질 않아요 과연 이 훌이 어떤 사람인가? 이제 성경에서 한번이 훌이 나오는 대목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사를 받습니다 출협기 31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협기 31장 2절 출협기 3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0면 출굽기 31장 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지파 훌리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여기에 누가 나와요? 훌이 나오지 않습니까? 훌이 나오는데 훌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정보 두 가지를 얻게 되는데 훌은 열두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 소속이라고요? 유다지파 소속이에요. 그리고, 훌이, 손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손자 이름이 뭡니까? 부사렐입니다. 이 부사렐이 어떤 인물입니까? 바로, 성막을 건조했던 인물이에요. 이 부사렐에게 요와의 신이 임합니다. 그러자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주가 임하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신을 궤계에 충만하게 하되 그는 부사레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신을 부사레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 정교한 성막을 건조하게 하죠. 아,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 훌은 유다 지파 사람이구나. 그의 손자 중에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한 두사례이 나오는 것이구나. 이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역사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후리 아론과 거의 동역을 한셈 아니에요. 이 모세 그러니까 아 모세가 힘이 없어 가지고 기도의 손을 내릴 때 양편에서 아 모세의 기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탱해 주었던 아그 아론과 훌 중에서 이 모세가 40일 40주야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합니다. 부패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출급시킨 장본인이라고 우상숭배를할때 그때 워낙 백성들이 세차게 아론을 프레셔를 해서 아론도 거기에 타협을 해가지고 넘어갑니다. 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훌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이 역사, 역사가 요세프스는 바로 이 훌이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미리암이 누구예요? 미리암이 바로 모세의 모세와 아론의 누나 아닙니까? 손위 누나입니다. 그러니 그 아말렉과의 전장에서 모세의 양편에 그 모세의 양손을 붙들고 지탱해 주었던 두 인물은 바로 형과 매형인 셈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의 기록과 그리고 유대 역사의 기록에 근거해서 아이후리라는 인물이 미리암의 미리암의 남편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었던 인물, 그리고 심지어 아론마저도 그 타락의 소용, 소용돌이에 넘어갈 때 끝까지 신앙과 양심을 지켰던 인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후의 자손, 후의 손자 가운데 부사렐 같은 사람을 일으키셔서 그에게 여호와 신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 성막을 그 정교하고 공교한 성막을 건조하게 하셨구나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살아있을 때 기도에 전념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잘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 자녀들 내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 당대는 별벌일 없을지라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살아 생전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면 내 자녀들 내 자손들 내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유력한 일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정경 10편에 150편이 10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모세의 기도로 알려진 10편은 딱한 편. 10편 몇 편입니까? 10편 90편 아닙니까? 10편 90편 16절, 17절의 기도. 제가 연초, 새첫 주에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다시 한번 여기로 돌아오세요. 10편 90편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0편 90편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10편 90편 16절 17절은 구약성경 869면입니다. 구약성경 869면. 10편 90편 우리 16절 17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의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의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사람 모세는 세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서서. 주의 행사는 주의 행하심, 주의 역사, 주의 권능의 행하심을 가르칩니다.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둘째로, 주의 영광을 누구에게?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서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의 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주의 영광인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셋째로 주 우리 하나님의 무엇을 이라고 했습니까? 은청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기도를 배우는데 아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구나 세 가지 주의 행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소서. 둘째로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셋째로 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네,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리하는 우리 손의 행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삶을 경고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우리 자손에게 나타내 주시고. 주의 행사, 주의 행하심, 주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소서 하나님은 사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게 되었는데 이 아침에 이 기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아래에는 여러분이 기도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응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제들도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아래는 제들이 이 아침에 기도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행사를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주의 은총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에 위해 주의 행사를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주의 은총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미가정상담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